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는 뭡니까? 예, 최근에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섹터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관련인데요. SDI나 LG화학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다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러한 공격이 좀 다소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근거가 다소 부족한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하반기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및 PCB 동박 제조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그 배터리용 동박 부분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라인 가동 초기 수율 저하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따른 말레이시아 인력 이동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다만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말레이시아 법인 순익률이 2020년 2분기가 9%에서 작년 4분기가 13%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1분기가 26%로 작년 4분기 대비로도 거의 더블 정도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포함한 1분기 그 관련된 동박 부분은 전체 매출액이 900억 원으로 전년비 19% 증가 그리고 전 분기 대비 21% 증가를 했던 상황이고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37억 정도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80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1분기 대비 20% 이상,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1분기 다소 매출 이연됐던 부분들이 2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보이고 이익단의 성장세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삼성 SDI와 LG 그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비와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낙수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결 실적은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이 7,04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792억 으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로도 약 57%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박 부분, 배터리용 동박 부분에 관련 부분도 매출단이 2019년 2,400억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200억대 그리고 2022년도에는 7,6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전지 토지 업체들은 2023년 기준 실적 기준 PER 30배 정도가 적용받는 목표 주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중장기 그 말레이시아 법인 지분 희석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8배 그리고 2023년 실적 기준 11배 수준의 현재 저평가 상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키 맞추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손절가는 6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일진 머티리얼은 2차 전지 K배터리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이 공매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여지를 주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계속금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공매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제도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습니까? 지수도 올라왔고 종목들 공매도 있는 종목들도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도 많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막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펀더멘탈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 업사이드가 분명하다면 공매도 자체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뭐 족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이 좋으면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